제가 예측했을 때는 스타터 모터 불량일 것 같아요. 자, 딸깍, 딸깍. 자, 잘 돌지? 오케이, 테스트 끝. 세로가 멈추면서 탄 거야. 락볼트가 보통 채워져 있는데 이 락볼트가 사실상 국내에선 거의 필요가 없어서 얘를 빼고 지금 일반 볼트로 다 바꿔 꼈어요. 지금 여기 보면 이 타이어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이 락볼트 연장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진짜 길에서 펑크가 나는데 펑크를 못 때우는 경우도 가끔 생기기 때문에 지금 휠 훔쳐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요거 그냥 빼서 원래 순정 볼트로 그냥 다 바꿔드리는 거예요.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확실히 적겠죠? 걸어볼까? 네. 걸리겠지 뭐. 예. 아씨 무섭네. 자 걸어봐. 아 완전 방전이었구나. 아 이게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라 보여줄 수가 없네. 여기는 거의 일직선인데 여기는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. 텐셔너가. 그 이유가 텐셔너에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요. 이렇게 쪽 방향으로. 여기 보면 벨트는 여기 안 닿아 뜨는 적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안 닿아야 되거든요. 여기 여기까지는 안 닿았는데 여기는 끝까지 닿았어. 벨트가 여기서 점점 뒤로 밀려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. 더 지나면 얘가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. 이 쏟아져 내리면 이제 지러기 찾기가 되는 거지 이제. 부드러워. 우와. 와 이게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런 상태인데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샌다. 그래서 오일이 막 불었다. 그럼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얘는 계속 벨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오일 교환할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제 두께를 보면 6개니까 보통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걸려 있던 거죠. 빠이빠이. 텐셔너가 기울고 기울인 텐셔너로 인해서 벨트가 쏟아지고 타임벨트 안으로 쏙 엔진이 박살나고 대표적인 차종이 볼보 D5. 이게 구조를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차랑 바깥으로 나오는 차의 특징이 댐퍼의 벨트 마기가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앞쪽에. 네. 그 뒤쪽이 없어. 벨트가 찢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. 똑똑한 거 같지 나.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. 충전 다 된 거 아니야? 어씨 얼굴 맞을 뻔했어. 어. 그걸 바른다고? 아 그걸 바르고 여기 한번 네, 그리고 가볼까? 테이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. 광고하는 거 같잖아. 이거 내 돈 내 산인데. 네? 아 사장님 돈 제가 쓰는. 정도는 나야 소리가 난다고 좀 할 수 있지. 고무가 떨어지면서 이 안에서 뻐그덕.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 열어보면 아마 이게 분리가 돼서 떨어질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붙어 나오거든요.
그리고 이거 고무만 따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로 교환하면 이 소리 좀 있으면 또 들어요. 1년이 채 안 가서 소리가 또 나. 100% 장담할 수 있어.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게 훨씬 좋아요. 가격은 비싸지만 이게 딱 고무를 만들 때부터 녹여가지고 쇠에다 딱 붙여놓은 거라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게. 자, 이거 그냥 돌잖아 이거. 벌써 소리가 나던데? 여봐, 떨어져 나왔잖아 이거. 고무가 쇠에서 떨어져서 분리되는. 그러니까 이게 분리형 부품을 주문한 게 이 상태란 말이지.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. 13년식이면 지금 한 8년 정도 쓰신 건데 8년 쓰셨으면 사실 이거 통째로 바꿔도 앞으로 8년 간다는 얘기거든요. 통째로 교환하는 걸로. 얘만도 이렇게 텐션이 있어야 되고 이건 소리 안 나잖아. 이게. 소리 때문에 쇼바도 바꾸고 다섯 바퀴. 이것 때문에? 왜? 소리가 나. 쇼바에서 난다. 고무만 갈은 것 같은데요. 고무만? 네. 아, 누가 이거 떼어낸 건가? 나 떼어낸 거예요 이거. 갈아내고. 아 그러네. 누가 갈아낸 거구나. 전 소리가. 아 그러네. 이 고무 찌꺼기가 여기 없어. 이거 바꾸면 안 된다니까. 그냥 바꾸자마자 소리 나 이거. 이거 통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안 믿지? 플렉시블 조인트, 연탄 베어링. 이게 내가 번개탄이라고 맨날 그랬거든. 근데 오는 날부터 사람들이 연탄이라고 하더라고. 어? 젊은이 거네? 크랙이 이렇게, 이렇게. 사람이 늙으면 주름이 생기듯이 얘네들도 주름이 생겨요. 회전을 할 때 토크가 확 주어지면 힘이 엄청 가해지는데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. 이게 없으면 가속할 때 약간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디퍼렌셜이 나갈 가능성이 높지. 이게 너무 딱딱하면. 지난번에 한 2년쯤 전인가? 이 8단 미션 지하 중립 해제하는 영상 한번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8단 미션은 기아를 뺄 때 이 육각 볼트를 위로 이렇게 조여주면 해제가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차가 퍼지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요거를 조여줘야 돼요. 처음에 차량을 집어들 때도 그렇게 해서 안으로 넣었어요. 지랄같이 만들어놨어요. 들어. 들어서 맞추고, 이 새끼, 오케이. 힘이 없나 봐, 요즘에. 인젝터 뺄 때도 다 빼놓고서, 아, 이 팀장이 한 번에 뻑 치니까 빠지더라고. 영상 찍고 있었는데, 아, 내가 딱 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. 내가 뺀 거란 말이야. 야호. 자, 요 V8i는 처음에 스타트 모터 불량으로 시동이 안 걸려서 입고가 되었었고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. 스타트 모터 뿐이 아니라 이제 하체 쪽에 소음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수리가 됐고 배터리 상태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거 충전을 계속 시켜놨었던 건데 오전에 충전이 끝나고 시운전을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. 한번 시운전 한번 가보자고요. 뭐야? 배터리 갈아야겠어. 아, 이 배터리가 완전히 죽었나 봐요.
충전이 안 먹어요. 일단은 시운전을 나가기 위해서 배터리 점프를 대서 시동을 걸고 배터리까지 교환해서 출고해야 될 것 같아요.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 차량은 최초에 이제 입고될 당시에 시동이 안 걸린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동은 걸리는데 배터리가 너무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배터리는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고 시동 걸리는 건 지금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 고쳐졌어요. 이 작업이 이제 하체의 소음, 깜짝이야. 하체의 소음으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지금 하체에 소음이 나는지 시운전하면서 확인해야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마운트를 교환했기 때문에 정차 상태에서 엔진의 진동 여부, 그 세 가지를 포인트로 봐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운행하면서 눕김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운행하면서 이게 제가 요철을 한 두어 번 넘어갔는데 별다른 소음은 없었어요. 스테빌라이저 바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막 뿌구덕뿌구덕 나던 소리, 그 소리는 확실히 없어졌어요. 지금 일단은 차량이 주행하는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해요. 이게 뭐냐면 이 마운트가 안 좋아지면 사실 엔진 진동이 실내로 다 들어오거든요. 주행 중에도. 근데 주행 중에 엔진 진동이 안으로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정지를 해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작업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신호에 걸려서 쓰는데 진동 하나도 없어요. 아주 좋아. 글레이탄 528 중에서는 진짜 상태 좋다. 이거 6기통짜리 중에서 배터리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완전히 다 죽었어요. 다 죽어서 배터리 교환하고 교환 기록 남겨주고 그러고 손님한테 전화해서 출고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 스타트 모터로 해서 견인돼서 입고된 이 528i 차량 작업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요거는 서비스로 이따가 갈고 마무리해야겠다. (웃음) 더워. 날씨가 오늘 따뜻해. 따뜻해서 오늘은 오토바이 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보면 1도야. 안 돼. 추워. 오토바이 언제 타지? 봄 될 때까지 못 타? 그냥 서도 안다. 이게 절대 안다. 여기서 뛰어다녀도 안다.